Talkers. 안녕하세요, 이두 쓴다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아이디어 고갈. 오늘은 FW 시즌 신나는 대량리뷰죠. 아우터 2탄을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초겨울까지 조금 더 입기 좋을 두께감 있는 제품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추운 날에도 따스럽게 맞부릴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로 준비를 했으니까 제 눈에 예뻤던 아우터들 보러 가실까요? 우! Stalkers. 첫 번째는 벨리의 네오시트 플라이트 자켓입니다. 이 제품 팝업에서 팀원들이 전부 입어보고 예쁘다 했던 제품이에요. 매트 탄탄한 코튼백, 백사팅 원단으로 밀리터리 빈티지한 무드 물씬 풍겨주면서 초겨울에도 따뜻하게 입기 좋을 충전재 살포시 들어간 두께감에 무게감은 가벼운 편이라 편하게 걸치기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적당히 여유로우면서 둥글게 떨어지는 실루엣에 숏한 기장감으로 다리 길이도 사수해줬습니다. 코듀로이 카라로 배색 포인트 챙겨줬고 레글런 소매로 떨어지는데 어깨 라인 스티치로 어깨가 좁아 보일 걱정은 없어요. 몸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가슴 쪽에 사선으로 들어가준 지퍼 포켓과 양쪽 사이드 플랫 포켓도 깔끔하게 스냅버튼 처리되어 있고 안쪽으론 이너 포켓도 있습니다. 소매 라인에는 자연스럽게 입체감 살려주는 다트 디테일 들어가줬고 소매와 밑단립이 적당히 텐션감 있게 편하게 척 감기는 느낌으로 잡아줘서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편하더라고요. 총 3가지 컬러웨이 중 올리브의 브라운 한 방울 톡 첨가한 것 같이 오묘한 올리브와 따뜻한 모래 같은 느낌의 베이지가 예뻐 보였는데요. 기장감이 숏하게 나와서 이렇게 담백한 스타일의 룩에 툭 걸쳐주셔서 잘 어울리면서 편하게 빈티지 캐주얼한 무드의 착장에 매칭해주셔서 예쁘게 감성 살려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기니02의 스탠드 카라 후디 점퍼입니다. 요번 시즌 특히나 입기 좋을 숏 코트 디자인으로 제 장바구니템이에요. 먼저 다크 네이비는 부드럽고 촉촉한 터치감의 울캐시 혼방, 차콜은 타스마니아 울 100으로 네이비보단 살짝 매트하지만 부드러워요. 둘 다 완전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겨울내는 뽕 빠지게 입기 좋을 적당한 코트 두께감입니다. 전체적으로 여유롭게 떨어지는 세미 오버 실루엣에 엉덩이 살짝 덮어주는 기장감으로 캐주얼하게 입기 좋을 핏감이고요. 후드와 후드 스트링으로 귀염뽀짝한 느낌 내주면서 몸판과 소매 라인 곳곳에 들어가준 절개 라인들이 포인트가 되어줘서 유니크해요. 지퍼와 스냅버튼 이중여밈으로 깔끔했고 가슴 양쪽으로 지퍼 포켓이 있는데 이런 곳에다가 핫팩 넣어놨다가 데이트할 때 이렇게 살포시 꺼내주면 센스 있잖아. 양쪽으로는 플랫 포켓 들어가줬고 안쪽 이너 포켓까지 있어 수납력도 확실하게 챙겨줬습니다. 밑단 스트링 조여 실루엣 조절 가능하면서 길게 나온 소매 라인 끝에도 스트랩 포인트를 줬는데 이것도 조절 가능해요. 다크 네이비와 차콜 두 가지 컬러웨이로 모두 예뻤는데 차분한 그레이에 오묘하게 브라운 한 방울 톡 첨가한 것 같은 차콜은 니트, 치노 팬츠 위에 담백하게 입어주셔도 포인트가 되고 어디에나 매칭하기 쉬울 다크 네이비는 스트라이프 티랑 매칭해서 좀 더 귀여운 맛으로 입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쿠어의 왁스 코튼 워싱 데크 봄버입니다. 역시나 팝업 때 가서 아 우리 구독자님들 추천드리면 좋아하겠다 싶었던 제품. 쫀쫀 탄탄함이 느껴지는 왁스 코튼 원단으로 은은한 광택감이 돌아 빈티지하면서도 러프한 남성미에 우아함까지 곁들여진 느낌이에요. 실물이 훨씬 더 예뻤던 제품이에요. 사진이 그걸 못 담더라고. 충전재가 들어간 적당히 두께감 있는 편으로 초겨울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적당히 숏한 기장감에 품이 넉넉하게 나와 이너를 껴입어도 불편하지 않으면서 트렌디하게 입기 좋을 실루엣. 카라 쪽 퍼로 시각적으로 포근하면서 올려 입어줬을 때 보이는 스티치와 비조 디테일로 포인트 챙겨줬는데요. 이 비조는 탈부착도 가능하면서 좀 더 깔끔하게 안쪽으로 고정도 가능합니다. 센스쟁이들. 사이드 포켓 입구 쪽 빼꼼하게 보이는 퍼지 디테일로 통일감 살려주면서 안쪽으로는 이너 포켓 하나 있습니다. 소매 라인은 다트 디테일들로 자연스럽게 볼륨감 살려줬고 밑단에 있는 스트링으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한 야물딱진 자켓이에요.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은은한 그레이빛을 머금고 있는 부드러운 샌드 베이지는 이렇게 밝고 포근한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좋고 묵직하게 톤 다운되어 있는 다크 그레이시 그린은 담백한 캐주얼룩에 매칭해주셔도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엘무드의 에펠 헤딩본 블루종 자켓입니다. 깔끔하면서도 유니크하게 입기 좋을 자켓 여깄지요. 올코튼 폴리온방으로 매트 탄탄한 터치감으로 은은한 헤딩본 패턴이 원단감만으로도 포인트가 되어주는데요. 분해 어머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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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얘기야? 요즘 트렌드 따라가기 너무 힘드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 얇은 편이라 이너를 충분히 껴입으신다면 초겨울까지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적당히 여유있는 세미 오버한 실루엣에 숏한 기장감으로 롱한 다리 길이 만들어주고요. 어깨부터 소매까지 군데군데 들어가준 절개 라인이 자연스럽게 곡선지며 떨어지는 라인을 만들어서 실루엣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집니다. 앞판의 커다란 포켓은 입체감 살려주면서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가 되어주고 밑단 밴딩도 너무 짱짱하지 않게 적당한 텐션감으로 들어가줘서 착용감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이런 거
은근 중요하거든요. 브라운과 블랙이 믹스되어 있는 딥브라운 차콜, 그레이 조합으로 우아한 느낌 물씬 풍기는 엔트라사이트, 두 가지 컬러 모두 예뻤는데요.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갬성진 룩에 툭 걸쳐주셔서 데이트할 때 입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좀 더 캐주얼한 무드에 톤 다운된 룩에 매칭해주셔도 FW 시즌 물씬 느낌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르마드의 해링턴 울 블루종입니다. 울 폴리온방으로 매트하면서 까슬 거리는 촉감이 덜해 부드러운 편이면서 울 특유의 포근한 텍스처감이 올라와 매력적인 원단감이에요. 블랙과 아이보리가 믹스되어 있는 우아하면서 분해 폴폴 풍길 수 있는 자켓. 초겨울까지 입기 좋을 두께감으로 오늘 소개드리는 제품 중 딱 중간 정도의 두께감이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여유로운 세미 오버 실루엣에 적당한 기장감으로 호불호 없이 툭 걸쳐주기 좋을 핏감. 스탠드 칼 안쪽으로 레더가 들어가줘서 뒤집어서 입었을 때 남성미 뿜뿜해주고 어깨 라인도 딱 각 잡히게 떨어지게 잘 잡아줘서 듬직한 어깨 만들어줍니다. 지퍼 잠가 입었을 땐 밑단이 적당히 팽창감 있게 잡아주면서 볼륨감 살려줘서 체형 보완도 가능하고요. 양쪽 사이드 포켓 깔끔하게 히든으로 들어가줬고 그 위에 플랫 포켓과 소플 버튼도 포인트 줬습니다. 안쪽으론 이너 포켓도 채! 요런 패턴이 처음이신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매칭하시기 좋을 블랙 단일 컬러로 전체적으로 톤 다운되어 있어 차분한 룩 위에 걸쳐주시고 이렇게 자켓 포인트 주셔도 좋고 담백한 캐주얼 룩 위에 얹어주셔도 잘 어울리니 유니크하면서도 우아한 무드로 입기 딱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 해주세요. 마지막은 포커페이스의 워시드 물스킨 MA1입니다. 오래 입을 수 있는 퀄리티 좋은 마운 찾고 계셨다면 요거야. 코튼백, 영국 브리스 베인모스 원단으로 탄탄하면서도 야들야들 부드럽고 포근한 요 터치감이 정말 극락이었습니다. 안쪽에는 부드럽고 촉촉한 체크 패턴 원단이 들어가줘서 클래식하면서 앞서 보여드린 제품보다 살짝 도톰한 정도라 이너 레이어링 잘해주시면 초겨울까지 입기 좋을 두께감이에요. 적당히 여유로우면서 숏한 기장감으로 깔끔하게 떨어져 다양한 룩에 활용하시기 좋을 핏감. 넥라인, 소매, 밑단 립이 부드러우면서 적당히 쫀쫀하니 편하면서 톤온톤 배색으로 들어가줘서 이것도 분해나는 포인트. 앞판에는 마원 디테일들을 살린 디테일들이 들어가줬고 왼쪽 팔에 지퍼 포켓과 펭귄 디테일까지 섬세해. 오리지널 밀리터리 웨어 느낌 살려주면서 과하지 않으면서 원단까지 고급스럽고 분해나는 느낌이라 제 취향 저격템이었습니다. 양쪽으로 깔끔하게 스냅 버튼 처리된 사이드 포켓과 안쪽으로 이너 포켓도 있습니다. 차콜과 올리브 모두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물 빠진 듯한 워싱감 들어가줘서 빈티지하니 예뻤는데요. 테이블 니트, 생지 데님 이런 아이템들과 매칭해주시면 클래식하면서도 남성미 넘치는 룩. 빈티지 캐주얼한 무드로 체크 셔츠랑 편하게 툭 입어주셔도 감성지면서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키미픽 아우터 2탄 보고 오셨는데요. 갑자기 추워지긴 했지만 앞으로 점점 더 추워질 날씨 대비해서 조금 따뜻한 아우터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따뜻하게 입으면서 멋부려야 돼. 괜히 이때 감기 걸리면 서러워. 아픈 나만 힘들지. 자, 구독자님들 옷장 든든하게 아우터도 챙겨드려야죠. 전제품 이벤트 있습니다. 우리 채널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해야 한다고. 어머나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앞으로도 FW 시즌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 우르르 몰아오는 대량 리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겨울아 겨울아 가을 겨울아 가을 겨울아 오래오래 가거라.